오늘 소개할 물건은 산들 바다의 고장 전북 부안군에 위치합니다. 흔히 변산반도로 더 많이 알려진 고장으로 가까이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곰소항, 격포항 등과 변산해수욕장 등 여러 해수욕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경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계는 사다리형 평지고요.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필지 되겠습니다. 깔끔하고요. 마을 주차장에서 50m 정도만 들어오면 오늘 매물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왜 이렇게 크나 했더니 오늘 소개할 매물 바로 옆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가민속문화재 부안 김상만 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으로 지은 고택이어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살짝 엿보았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방향은 서양 되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남양이 아니라서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물건은 다릅니다. 옆에 보이는 동아일보 명예회장이었던 김상만 고택 역시 집은 서양입니다. 그 당시 양아버지는 치재에 능하여 당대 거부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줄포에서 제일 가는 터를 골라 집을 지었고 집은 배산하는 형국을 쫓아 서양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뭔가 좋아 보이죠? 사용 승인일은 1910년 10월 10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110년이나 된 건물이네요. 100년치고는 잘 보존된 석가래를 보시면 세월의 흔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년된 마루입니다. 기둥을 보면 100년된 고목이 그대로 보존된 마루 같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이 그리워지는지 이런 마루만 보면 따뜻한 봄날 누워서 잠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마루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물건 앞 도로인데요. 폭이 3m 정도 돼 보이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좋죠? 건물 정면 서쪽으로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요. 경계가 담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을 코너로 이쪽은 남쪽인데요. 건물이 담이 아니고 담이 따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곳 역시 경계가 담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건물 북쪽, 부엌 쪽입니다. 따로 경계는 없고요. 현재 한 사람 소유에 있습니다.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량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이 정도로 보입니다. 옆필지도 지금 경매에 따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유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집을 낙찰받은 후 유찰을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옆 토지를 낙찰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낙찰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 이 정도 부분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부엌인데요. 부엌을 한번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경계로 보이고요. 옆 토지 낙찰을 못 받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가능하다면 옆 토지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옆 토지가 텃밭인데요. 마을분이 관리를 하는지 누군가 텃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폭은 차양 밑으로 2m, 그 아래로 2m에서 총 4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마루 앞에 조그만 화단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관리가 잘 된, 잘 가꾸어 놓은 화단인 것 같죠? 화단 옆으로 수도도 보이고요. 위치는 좋아 보이죠? 수도는 상수도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입니다. 건물을 올려도 좋겠지만 100년 넘게 잘 보존된 가옥을 철거하기엔 너무 아깝죠. 실수요자가 구입하시길 추천드려봅니다. 대지가 149제곱미터 45평, 건물은 단독주택이고요. 57제곱미터 17평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방 하나, 작은 방 두 개 되겠고요. 이쪽이 부엌, 화장실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이곳 보이시죠? 마루입니다. 이쪽에 LPG 가스통을 확인할 수 있죠? 부엌이 틀림없죠? 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되겠습니다. 집 앞까지 소형 차량이 접근 가능하고요. 지붕 상태도 보시면 현재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물이 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죠? 위생, 급배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줄포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부안 김상만 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0m 거리에 큰 주차장 보이시죠?
직선 거리 100m 거리에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의원, 우체국, 농협, 소방서, 어린이집 등 코앞 100m 거리에 생활권에 있습니다. 생활하기에 편리한 읍내 생활권 주택이 되겠습니다. 줄포 초등학교가 100m 거리에 있고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줄포 중학교가 300m 거리에 있습니다. 줄포 IC가 2km 거리에 있고요. 1km 거리에 갯벌 생태공원이 있고요. 곰소항이 6km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크게 수리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옆 토지와 경계의 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권리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권 총액이 3,400만원, 인점을 감안하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소유자가 전입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채무자가 소유자인 점, 공실인 점을 감안하면 명도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가 3,700만원 기준 3,000만원, LTV 80%, DSR 40%, 비은행권은 50%까지 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현재 제곱미터당 46만원으로 주변 시세를 보면 50만원, 80만원대, 적게는 20만원대까지 제각각으로 보이고요. 평균적인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 낙찰 금액이 그다지 저렴한 가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선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관광지인 만큼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어 보이고요.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3,700만원, 현재 한 번 유찰이 되어서 현재 최저가 2,600만원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3월 13일에 진행하고요. 최저 입찰가에 낙찰이 되던지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